우리나라 재료공학 분야에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온 남기태 교수. 자연 속 수많은 생명체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왔는데, 그가 생명체에 주목한 이유는 따로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체들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나노 구조체, 이른바 카이랄 구조다. 양쪽 모서리가 시계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정육면체 모양을 말하는데, 우리 몸에서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 모든 분자들은 이런 카이랄 구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카이랄이란 마치 오른손과 왼손처럼 거울로는 그 형태가 겹치지만 실제로는 생김새가 엇갈리는 거울상의 대칭 구조를 말하는데, 남 교수가 이런 카이랄 구조 연구에 주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남 교수는 오랜 연구 끝에 조개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카이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적 힌트를 얻었고, 이를 무기물인 금입자에 적용해 세계 최초의 합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주황색 액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카이랄 구조의 나노 입자. 여기에 특정 촉매제를 넣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마치 식물이 자라듯 카이랄 구조의 나노 입자가 증식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노 입자는 그 입자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데, 카이랄 구조의 나노 입자는 편광 현상, 즉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현상을 일으켜 3차원 영상인 홀로그램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3D 안경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카이랄 구조의 입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 영역에 속한다는 것에 착안. 다양한 색채를 구현해냄으로써 광학 소재 개발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런 남기태 교수의 연구 결과는 2018년 4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표지 논문에 실리기도 했는데, 국내 과학자로만 이루어진 연구진이 네이처 표지 논문을 장식한 것은 2012년 이후 두 번째 일이었다.